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잠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날짜가 2020년 06-05예요. 그래서 중간 정리. 지금까지 191번까지 해서 전자위권의 백엔드 모듈 구성을 했습니다. 전체 구성하려는 엑스텐션이 대략 5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분의 1 정도, 15개 정도 선까지 진행을 했죠. 그래서 전체 다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여기 있는 이거예요.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에 여기 어디냐니까 대학원 코딩 실습 부분 제일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현재 대략적이나마 코드 골격을 구성한 것들은 요런 것들이죠. 요런 것들 그리고 요런 것들 요런 것들 그리고 요것도 포함되겠네요. 들어가고 나머지들은 아직까지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 못했죠. 나머지 부분들도 다 전부 다 우리 익스텐션으로 다 넣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거 여기 들어가 있지 않는 것들도 우리가 구성을 했죠. 뭐 고팡, 물류 인프라 라든가 등등도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전체는 대략 50개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오늘부터는 1단락하고 백엔드는 1단락하고 프론트엔드 모듈 구성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251번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191번부터 250번까지는 비워놓겠습니다. 왜 비워놓느냐니까 7월 이후에 이걸 마저 진행할 거예요. 백엔드, 익스텐션. 그리고 여기 있는 나머지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7월부터 다음 달부터 다시 재개를 하겠습니다. 재개를 하니까 중간 단계는 비워놓고 251번부터 해서 프론트엔드, Web UI죠. 지금까지 우리 구성했던 이 모듈들의 Web UI를 구성하는 작업.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테스트 모듈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300번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니까 5천만 이용자, 유저들이죠. 우리 전자유권이죠. 전자유권을 소지한 5천만 이용자가 하루에 10억 건의 트랜잭션을 생성하는. 그죠? 10억 건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버스를 타고 뭐 버스 요금을 내고 혹은 뭐 정부 과제를 수행할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 코리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자유권 코리아가는 커넥티드 오픈에시 리포츠. 모든 게 리포츠입니다. 우리 리포츠 on economic activity. Economic activity. 경제적인 돈이 오가는 것이 연관된 모든 종류의 오픈에시 리포트예요. 그냥 리포트가 아니라 오픈에시 리포트라고 하는 것은 그 리포트들이 전부 다 조그마한 블록체인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커넥티드.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리포트들이 상호 연동되도록, 상호 연결되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돈이 오가는 모든 종류의 글에 버스를 타거나 식당에서 뭐 밥을 사 먹거나 혹은 뭐 냉장고를 사거나 등등이 몽땅 다 우리 오픈에시 리포트가 되죠. 투표하는 것도 마찬가지. 투표도 그렇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는 것도 다 오픈에시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에시 리포트를 10억 건을 생성하는 경우죠. 그걸 상징해서 구글 클라우드에서 시뮬레이션 해볼 겁니다. 그 테스트 모듈이죠. 그래서 기존 코드도의 시스템 자원, 우리가 지금 작성했던 이 코드들 있잖아요. 이 코드들이 시스템 자원을 얼마나 소비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최적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계획을 세울 거예요. 이걸 6월 말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죠? 6월 말까지 기존 백엔드의 UI와 테스트 모듈을 구성하고, 7월부터는 우리가 지금 비워둔, 그죠? 191번부터 250번까지 비워둔, 여기, 주로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이죠. 여기 있는 익스텐션들을 구성하는 작업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